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온입니다. 한라산 어리목에 고운색으로 갈아입은 단풍나무가 가을을 알리고 있습니다. 보통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단풍색이 물들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.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단풍이 조금씩 물들고 있습니다. 날씨가 서늘해지면 나무가 겨울을 날 양분을 저장하기 위해 이 떨켜층이라는 나뭇잎과 가지 사이에 막을 만들어내는데요. 이 막 때문에 엽록소 활동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색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. 제주에서는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한라산에서 단풍을 관측합니다. 이 한라산 정상에서부터 전체의 20% 정도가 물들었을 때 첫 단풍이 들었다고 하고 아래로 80%까지 물들면 단풍이 절정을 이뤘다고 합니다. 이 기준에 따르면 아직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되진 않았는데요. 이 웨더아이에 따르면 제주 한라산은 20일 다음 주 목요일에 첫 단풍이 들겠고요. 31일쯤 절정을 이루겠습니다. 해안 지역에서는 11월 중순쯤 곱게 물든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주말 날씨 보겠습니다.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고 선선하겠고요. 일요일인 모레는 흐리고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17도, 낮 기온은 22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온이었습니다.